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차분히 연상하세요. 제일 먼저 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나오죠. 개발계획 맞춰서 실시계획 나올 것이고,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시행하죠.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환지 방식이면 환지계획을 만들 것이고, 환지계획 인가,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 그리고 환지 처분. 흐름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 하는 사항인데,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구역 지정 후 수립하는 지역이 잘 나와요. 첫 번째, 여섯 개입니다. 구역 지정 후 수립.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 녹지. 세 번째, 생산 녹지. 근데 생산 녹지는 생산 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 30 이하여야 돼요. 네 번째, 도시지역 위에 그러면 관농자 생각해야 돼요. 다섯 번째,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여섯 번째,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 30 이하. 출제 잘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변경인데,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수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서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이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그냥 많다. 자, 다시요. 이때 개발계획 내용에는 많다죠.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기억하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포함할 수 있다. 네개 기억납니까? 순, 대, 사, 기. 순환 개발. 대가 뭡니까? 생활 안정 대책에 대여. 생활 안정 대책에 대. 사, 그러면 수용사항의 사. 기가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순대사기 순환개발 생활안정대책 수용사용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순대사기 암기하시고. 세 번째, 자,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3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습니다. 포인트는 면적 3분의 3 토지 소유자와가 포인트예요. 개발법통이 면적은 전부 다 3분의 2고 총수는 전부 다 2분의 1이니까 포인트는 와. 그럼 여기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계산할 때 동의자 수 산정 어떻게 합니까? 하면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 공유한다.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한 명만 소유자로. 근데 집합건물에서 공동 소유하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한 명이고, 그리고 뭐뭐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뭐뭐 전을 기준한다. 그 눈치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여튼 공법에서 동의가 자준다. 이 동의는 좌우지가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변경 후가 아니고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또한 동의는 사유 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받는다. 처음부터 다시 국공유지는 면적 산정 포함. 공유 토지는 대표공유자 한 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한 명, 뭐뭐 후에 소유자가 증가됐다 그러면 뭐뭐 전을 기준으로 한다. 항상 동의는 뭐뭐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소유자 수가 변경이 되면 변경 전, 즉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동의는 사유 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관리청 동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합적인 기능 갖는 도시, 자족 도시죠. 면적이 330 이상 되면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의 일부 아닙니까? 개발 계획은 상위 계획인 과한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적합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개발 계획이고, 두 번째, 이제 구역 지정입니다.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인데, 첫 번째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입니다. 자, 먼저, 원칙부터, 시도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면 도시 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걸치면, 시도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요.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지정 요청이죠. 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 긴급협의, 중행정 요청, 국가개발,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의 30명 이상 제한, 긴급, 천재지분 긴급협의, 시도, 대도시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중국 정부 긴급협의인데,
중, 주의하죠? 중행장. 이때 중행장이랑 각 부장관이다. 각 부장관 요청.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제안했을 때, 즉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제안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인데, 자, 방금 전에 했듯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부장관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한다. 그러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시도의사한테 요청한다. 물론 시도의사한테 요청할 때는 시군구 도시계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지정자인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2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한테 구역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직접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면적이 큰 많이 걸친 시군구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야 되고 제안받았으면 한 달 내 결과 통보 한 달 내 결과 통보하면은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내 결과를 통보돼 부득이하면 한 달 연장합니다. 그래서 최장이 두 달이 이제 그리고 비용 부담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 절차인데 지정 절차는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 것인데 기초조사는 포인트가 할 수 있다 의견 청취는 공남 또는 공청을 통해서 즉 공남이나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데 여기서 공남이 문제죠. 공고 연락, 공고를 어디다 하는가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다. 딱 얘기해야 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남은 공청을 해야 된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구제하는데 이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도 협의합니다.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지역과 면적인데 먼저 면적 이건 암기하죠. 도시재관쪽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지 만 이상 이때 생산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업적은 3만 이상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서는 원칙 30만인데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10만 이상 20만이 아니고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프린트에는 그 자연녹지에 쓰는데 자연녹지가 아니고 보존녹지입니다.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보존녹지는 구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는 주상공을 빼니까 보존 아닙니까? 이렇게 보존 목적인 지역에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광역기본계 수립이 됐냐 안 됐냐 광역기본계 수립이 됐다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 지역에서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하다. 거기만 지정하고 광역기본계 수립이 안 됐다. 그때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에서 이제 위 1, 2 배제 뭐냐 면적이 필요 없다. 나는 광역기본계획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막 지정하겠다. 이게 뭡니까? 취계지균 취계지균 취략지구 개발지는지구 지구단위계획별 균형발전 취계지군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기본계획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구역의 분할 합병인데, 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뭐가 돼요? 분할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했다. 둘 이상 분할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잘 봐요. 분할 후 각각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요. 분할 후 양쪽 다 각각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분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의 경관보도 필요하면 둘 이상 도시개발 기업을 하나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지정효과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단 취략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그러지 않는다. 아주 중요해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단 취략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건, 물, 터, 즉 허가받아야죠. 즉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종목의 벌점이 식재는 허가를 받는데 반대로 안 받는 거 그러면 안 받는 거 허가 안 받는 거 그러면 먼저 뭘 기억해야 돼요? 자 건축물이 건축하고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 받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은 이 두 가지가 지분적격입니다. 두 개는 허가 안 받는 거 없어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은 속지 말고 무조건 허가 받는다. 그러면 이제 안 받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안 받고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그럼 허가를 받는데 농수가 아니고 농축입니다. 농축산물 이용에
농축산물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농축산물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형질변경 그럼 허가 받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 받는데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은 토석채취 그러면 안 받아요. 물건적지 허가 받는데 남겨두기란 대지에 천치약이란 대지에 물건적지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매 식재 허가 받는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안 받는다. 단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받는다. 이렇게 해서 허가 받는가 안 받는가 구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행 중에서 무슨 얘기냐, 나는 건물 터터터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에 딱 지정되면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항상 허가는 비도시계획 사업이 허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가 아니요. 그러면서 비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중에 지장을 좀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 또 쭉 허가하려고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이쪽도 출제 잘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6번 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었으면 3년이 된 다음 날. 두 번째, 공사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즉 수용 사용 방식은 공사료 공고일 다음 날이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세 번째, 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려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면적의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이고, 네 번째,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입니다. 면적의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이요. 이렇게 해서 용도 구역이 아니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용도 등은 정조는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자동 폐지가 되는데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면 환원하지도 않고 폐지되도 않는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 암기는 가볍게 성태순 생각해야죠. 성태순 3실 2개 5330, 3실 실시계 인가신청 3, 2개 개발계획 수립 고시 2, 5330, 330만 세면 5년이다. 3실 2개, 5330. 딱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관한 사항. 첫 번째,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시행자 파트에서는, 자, 민간, 공공, 이 구분하면 되죠. 자,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업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국가 만든 공사 공공기관이요.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이 4명이 공공시행자인데 주의할 것은, 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4명이 공공시행자인데 2번, 3번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지만 4번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제안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내 시행자 중에서 조합인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든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환지 방식 원칙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합니다. 원칙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이 특히 한 문제 잘 나와요.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두 번째, 인가받은 사람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인가받아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된 사무소 변경은 신고,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 이 두 가지 잘 나와요. 주된 사무소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그것은 신고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습니다. 그럼 동의 기준 산정 방법은 아까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 기준하고 거의 유사해요. 첫 번째 국공인지 포함한다. 두 번째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이다. 집 밖 건물인데 구분 소유자별 각각 한 명이다. 그러면서 뭐뭐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뭐뭐 전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고 항상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 가능하니까 여기도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는 동의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 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어요. 그 토지를 내가 취득하게 되면 나도 동의한 걸 봅니다. 그 나도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입니다. 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조합의 대표자는 자 설립 인가가 나오면 30일 내 주된 사무소에 등기해야 되고 등기야 성립합니다. 등기야 성립하지 인가 받는다고 성립하는 건 아니요. 등기야 성립하고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했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법은 조합에는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원은 첫 번째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통의하든가 말든가 구역 안에 살든가 말든가 그자가 개인이든 국가든 그자가 정신이 있든 없든 좌우지간 구역 안의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해가지고 면적 무시 무슨 얘기인가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의결권이요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이러면 안 되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행사합니다. 그리고 공유 토지는 공유는 한 명만 의결권이 한 명만 근데 집합 건물인데 그러면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 행사하고 하나 더 의견 청취량 공남 공고일 후에 집합 건물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은 맞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 없습니다. 그다음 임원인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건 알아서 상식하시고 임원의 비리 방지 그러면 첫 번째 잘 나와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 직원 또 다른 동네 또 다른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직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결격사인데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니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실. 대위원회입니다. 대위원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위원회 들 수 있다. 작년에는 100인인데 올해는 50인.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위원회 들 수 있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기억하시고 대위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총회 권한 대행 못하는 게 총회 권한 대행 못 다섯 개 올해는 어떻게 하자고요? 정화나 게임해요? 정이 뭡니까? 정관 변경, 환지기 작성, 개, 개발계 수입 변경, 임, 임원 선출, 해, 합병 해산 암기하시고 그 다음 행정심판인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시행자가 비행정청이면 지정권자 특히 조합이 나오니까 조합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자, 근데 5번 이제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인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지정권자요. 근데 지정권자도 사업할 수 있거든요. 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할 때 자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의장의 의견 듣고 시도의장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습니다. 이 부분 곧잘 함정나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인데 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의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으로 본다. 즉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실시계획 고시가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이 되고 실시계획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이제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인데 시행 방식 자 시행 방식 세 가지죠. 수용, 사용, 환지, 혼용인데 먼저 혼용. 혼용은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 혼용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수용, 사용 방식은 절대 보지 말고 환지 방식 하나 대지로서 효용 증제 둘 토지의 교환 분할 셋 지가가 높다. 다시 첫 번째가 대지로서 효용 증진, 두 번째가 토지의 교환 분합, 세 번째 지가가 높다. 그런 말이 있으면 환지고, 그런 말이 없으면 수용 사용. 그 다음 이제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첫 번째 수용 사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민간시행자는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수용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 규정 두 개. 첫 번째,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다. 실시계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다. 하나 더, 재개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토지상환채권인데 토지상환채권은
이 수용 사용 방식을 했을 때 시행되는 소유자가 원하면 매입금의 일부 지급하여서 토지나 건물을 상환한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부는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물의 2분의 1이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민간 시행되는 부도날 수 있으니까 민간 시행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고, 또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채권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액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 받고 김영증권입니다. 양도는 가능합니다. 양수인은 명의변경해야 대항력 갖는다. 명의변경 방법, 원부에다 주소성명 쓰고 증권에다 주소성명 쓴다. 그리고 이자 이름 발행자가 정한다고. 그러면서 이 채권은 질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3번 선수금인데, 선수금 뭐냐? 수용 사용 방식 할 때는, 자,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입니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가지고 조성된 토지나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기 전 자에게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게 선수금이요.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았을 수 있는데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이제 원형제죠. 원형제란 것은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 공급한 게 원형제인데, S 생각해야죠. 서울대하고 삼성, 세종시. 이걸 연상해야 돼요. 세종시에 서울대하고 삼성 보내려고 만드는 게 원형제였어요. 자, 문제 첫 번째. 자, 지정권자 승인 받고 공급하되, 지정권자 승인을 받되, 지정권자는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내에서만 공급한다. 세 번째, 원형지 매개약 제한받는데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건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 정하는 기간. 국가지자체는 투기 안 하니까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 정하는 기간인데,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란, 대리인 정하는 기간이란 공사료 공고하고 5년 또는 공급계약 체결하고 10년 둘 중에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 팔 수 있다. 단 이주용 주택용지나 공공문화시설 등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그 제한을 적용한, 그 10년이라는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형지 개발자 전적은 수의계약이죠. 원형지 개발자는 대부분 국가기관이거든요. 유일하게 학교 공공단체, 학교하고 공장용지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니까 공적주체니까 수의계약 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공장용지는 경쟁입찰.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것 또한 수익계약입니다. 그러면서 원형지 공급가는 싸게 줍니다.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가지고 협약합니다. 5번 조성토지 공급 방법인데, 조성토지 공급 방법이야 물어보나 마나 대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다.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공조단초, 추첨방식이 중요합니다. 추첨방식. 수의계약이 너무 많으니까 수의계약을 포기하고 뭘 잡으라? 추첨. 어떻게 잡아요? 공, 주, 단, 추. 쉽잖아요. 공, 주, 단, 추. 공이 뭡니까? 공 그러면 공공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가 아니요. 공공택지, 공장용지. 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가전 용지. 단,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추, 추첨 방식이다. 공, 주, 단, 추.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수의계약이다. 그리고 학교나 폐기물처시설 등 이렇게 좀 공적인 용도로 공급하는 택지는 싸게 줘야죠.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지 방식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환지계약입니다. 환지 방식 시행하는 모든 시행자는 환지계약을 만드는데, 환지계약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해해야 돼요. 환지 설계. 두 번째 땅 준다. 필지부 환지 명세. 얘 땅 안 주고 청산하자.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냐? 필지별 권리별 청산 토지 명세, 시행자 목숨, 채무지 보류지 명세, 그리고 입체한지에 관한 사항. 아파트 준다? 입체한지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여러분 이해 좀 해야 되고, 환지기 자성할 때는 무슨 면, 무슨 리, 위지면, 터수리, 환. 종전 토지 환지에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성,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외해가지고 부지정했죠. 첫 번째,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 또는 신청하면 전부 일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그 토지상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만 부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권을 부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하면서 용도 폐의되는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 환지 대상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조정해가지고 면적이 작으면 늘 수도 있고 크면 줄일 수 있습니다. 증관지 가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죠. 있다.
입체환지는 토지 대신에 아파트 주는 게 입체환지 아닙니까? 자, 입체환지라면 첫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은 사입니다. 이때 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가 한 명인데 뭡니까? 그자가 가지고 있는 그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이 구분 건축물 중에서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 앞뒤만 싹 돼버리고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다.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에서 제외다. 단 주택을 소유한 자는 가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체환지 신청할 때 기간은 통제한 날로부터 신청 기간을 통제하니까 통제한 날부터 30일산 62일 하되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했으면 21일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원칙은 1주택입니다. 1인이 1 이상 뭐 2개 3개 가져도 하나 2인 이상이 하나 가져도 하나 주는 게 원칙인데 자 다음 3명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과밀 밖에 도시공급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근로자 속소 기숙사 용도. 세 번째 공공시행자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입체한지로 주택을 줄 수 있느냐? 주택 미소유자에게 입체한지 할 때 주택 줄 수 있냐? 그러면 있답니다. 있다. 토지 면적이 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입체한지 공동인데 가장 작은 규모 공급가 이상이면 줄 수 있답니다. 있다. 그리고 채비지 보류인데 채비지 뭡니까? 시행자가 비용 충당 목적 남긴 땅 보류지는 비용 충당 목적이든 공공사업이든 남겨도 모든 땅은 보류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토지 소유자한테 안 주고 남기는 모든 땅은 보류인데 보류지 중에서 일부가 비용 충당 목적 남기니까 그걸 보고는 채비지라고 한다. 채비지는 보류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가 평가해야 된다. 평가가 먼저 심의가 먼저 그러면 심의가 나중이다. 기억하시고 이제 환지계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환지 방식하면 모든 시행되는 환지계 만듭니다. 근데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특도시군구. 특도시군구 기초 아닙니까? 기초. 그러니까 행정청이 인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중요 중요. 그러면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환지계 인가 만들어서 환지계 작성해서 인가 받으려면 일단은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의견 듣고 반영한다 만다는 60일 알려줘야 되고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습니다. 이제 환지 예정지인데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지정하겠죠.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예요. 환지 예정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임의죠. 예정지 지정할 때 임차권자가 있으면 같이 지정해야 됩니다. 소유자만 딸랑 옮기지 말고 임차권자도 같이 옮겨줄 것. 그러면서 예정지 지정하면 첫 번째 효과 무슨 효과입니까?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예정지를 이전한다. 즉 정전 토지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예정지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수익은 발생하죠. 정전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받은 자를 오게 되면 이 정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들은 예정지 지정받은 자 권리 행사를 방해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고 세 번째 처분할 때는 어디 판다? 정전 토지 파는 것이지 예정지 파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처분은 정전토지 파니까 소유권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처분입니다.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되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자 2번 빠트렸네. 이 채비지가 아니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예정지로 넘어가는 시기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일로부터 예정지 사용수익 할 수 있는데 예정지에 사용수익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 날을 별도 정할 수 있다 없다니까 별도 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다음 5번 이제 영위권자 권리적 무슨 얘기냐? 이 예정지하고 정전토지하고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정전토지에다 임차권자 등이 목적 달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고 세 번째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내에만 해야 된다. 세 가지 딱 해야 돼요.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한다?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내에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행일련 조치해가지고 사용수익 정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기간제에서 사용수익을 정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기간제에서 사용수익 정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수익 정지함으로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자가 없게 됐죠. 그런 토지는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끝으로 환지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환지 처분은 자 공사 끝났다 그러면 공사하려 권고합니다. 공사하려 권고하고 서류를 갖다 열람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의견 제출하고 그 제출된 의견에 필요한 조치하고 조치 다 끝냈으면 이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신청. 지정권자 준공검사 해주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합니다. 60일 내. 물론 지정권자는 자기가 공사했으면 공사하려 권고하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환지 처분 시기가 언제냐? 준공검사하고 60일이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료 공고하고 60일이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환지 처분 효과 그러면, 환지 처분하면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를 이전하겠죠. 환지 부지정 토지 권리를 소멸하겠죠. 이전되는 시기가 언제고 소멸이 언제냐? 이게 중요해요. 이전되는 시기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법에 정했어요. 공고 다음 날. 정전 토지를 환지로, 환지를 정전 토지 본다. 공고 다음 날 환지를 정전 토지 보니까 정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다음 날 환지로 이전하고,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이전이 아니고 소멸해야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전 토지에 그냥 변동 없이 그대로 전속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 토지에 전속하는 건 영향 미치지 않고 정전 토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지역권도 정전토지 그대로 전속하는데 토지개발사업으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언제? 소멸은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입지한지에 관한 사항인데, 입지한지는 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단히 아파트하고 대지 공유지분 중 아닙니까? 입지한지 처분 받게 되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에. 근데 입지한지 처분할 때 정전토지에 있던 저당권, 저당권도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인지분을 이전한다. 언제? 다음 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인데, 채비지가 시행자 뭐가 아닙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 보류지는 봐야지 이게 공허인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보류지는 환지기에서 정한 자가 각각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를 매입한 자가 매입. 매입이면 계약 아닙니까? 법률행위 아닙니까? 등기한 때, 법률행위니까 등기한 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처분된 채비는 채비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합니다. 영위권자 권리 조정 아까 똑같고, 그 다음 이제 환지 등기인데, 환지 처분 공고하면 다음날 권리를 변동됐지만 등기가 안 되겠죠. 이거는 시행자가 등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행자는 등기소에 알려야 돼요. 며칠 내야 되니까. 공고하고 14일. 환지 등기 신청은 공고 14일,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환지 등기는 14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안 됨. 단, 등기 신청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원이 발생했음을 확정일자인 서류로 등명하면 그것은 가능. 그 다음, 이제 청산금인데, 청산금은 언제 결정합니까?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단,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에 미리 청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청산금을 지급할 때 결정한다. 그리고 청산금은 언제 확정합니까? 하며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되고, 청산금은 원칙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가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부터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할 수 있고, 청산금은 이제로부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죠. 공탁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죠.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근데 행정책임은 직접 국세 지방세 체납처 강제징수하지만 비행정책임은 직접 못하니까 특도시군가한테 징수 있다. 항상 징수 있다가 하면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 4%를 수수줍니다. 4% 수수줍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소멸시험 몇 년입니까? 5년인데 이때 5년이란 자 몇 년이냐 묻게 되면 5년 그러고 언제부터 5년이냐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5년 이렇게 정리하고, 프린트는 안 나왔지만 하나만 더 프린트 안 나왔지만 이 도시개발 채권 있죠. 도시개발 맨 마지막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이사가 발행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 시설 사업 필요한 자금 조달 시도가 발행하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받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자율은 시도가 정하니까 시도 절의로 정하되 행자부 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상관기관이 5년 내지 10년 범위 내 시도 절의로 정하고 이 소멸시효가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그러면서 채권의 매입자는 누구냐?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공공사업 시행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자. 두 번째, 공공 시행자가 아닌 민간 시행자가 토지개발 사업하면 전부 다 사야 되고,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인 허가 받은 자가 사야 됩니다. 간혹 나오니까 이 부분까지 정리하면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법 내용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도시개발법 분량이 그렇게 많은 법은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합격 난 다음에 몇 번 반복했는가, 여기에서 당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법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